안녕하세요. 환경미화원 겸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구범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잠깐 뉴스에서 봤거든요. 예. 이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분 진짜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이제 그 책을 저는 진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예.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나 같은 놈도 29억 원의 자산을 읽었으니까 좀 용기를 내라 이런 말좀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나 같은 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어렸을 때 맨날 흔한 말로 꼴통이죠. 말안 듣고 전교 꼴등이었거든요. 그 성적 전교 꼴등은 아니었을지언정 성적에는 항상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놀러 다니려고 학교 그냥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놀러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원래 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예 그냥 포기자였거든요. 예, 근데 그랬던 사람도 열심히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의 자산도 일구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성취감이 저는 더 계속 성취하면서 이 정도까지 이제 성장했다라는 걸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재산보다는 나 같은 놈도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생각들이 예. 이제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잘 산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해라 공부해라 막 시키는 거잖아요. 사교육도 막 시키고. 그렇죠. 작가님이 이제 쭉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그 말이 맞나요? 어떠세요? 저희 때는 조금 더 맞았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공무원이 더못살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교사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그분들 재테크를 모르시면 대부분 다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와 부는 그 상관관계가 많이 약해졌다. 예. 그렇죠. 그 작가님이 그좀 이슈가 됐던 게 아마 그 직업 지금이 그만두신 건가요? 지금 육아휴직하고, 육아휴직. 육아휴직하고, 이제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어서. 뭐 겉으로는 이제 뭐 직업에 뭐 기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뻔하게 너무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이슈화되고 작가님을 네. 욕하시는 댓글들 보니까 그 이제 책에서 써주셨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써주셨잖아요. 예. 또 어떻게 기존적인 인식을 하시고 계시고 이거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나라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존경을 받죠. 누군가한테는. 예, 대신에 기준 이하의 대접을 받진 않잖아요. 미아원도 똑같이 나라 일을 하는데 항상 이게 기준점이 낮죠. 그걸 제가 몸소 겪었었고, 존경까지는 안 바래도 그냥 그 기준점이 평균치만 전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제가 된 것도 이면에는 벌써 다 깔려져 있는 거죠. 미아원은 못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보다 자산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의 그 근본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흔들린 거죠.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 미화원분들이 밤에 막 치우시잖아요. 많이 다치신다고 들었어요. 그 쓰레기 그렇죠. 봉투 안에 뭐 위험물 많이 들어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저희도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심을 하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아시잖아요. 무거운 익숙하게. 것도 그냥 이거 자꾸 들고 있는데 갑자기 칼이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거, 유리 파편이 찢어진다든가. 그리고 안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도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지금도 다치고 있으신 분들이 많고, 위험한 작업이긴 맞으니까. 예. 그럼 그런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걸 보시는 뭐 국민분들 보시면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좀덜 다치고 좀 위험 낮출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첫 번째는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칼 같은 경우도 한번더 쏴주시면, 그렇게 크게 번거로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작업하는 저희도 편할 거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 딱 올라오고 예. 이제 화제가 되니까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 민원 어떤 내용인가요?
뭐 대부분 이제 자산이 많으니까 좀 해고를 해라. 해고를 해라? 예. 네. 그러니까 댓글에도 많았어요. 그런 댓글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미화원을 해야 되는데 너 같은 사람이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일자리를 왜 뺏고 있냐. 그렇죠. 이런 프레임이군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그런 댓글들을 보시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셨고 또 이제 그걸 보시는 뭐 이제 관리자분들 윗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이 있으신 어떤 반응이었나요 주변에서? 이게 조금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관리자분들도 엄연히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무난하게 하루를 보내셨을 건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경은 쓰이죠. 근데 저는 그 악플로 인해서 저는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네. 만약에 제가 민원 때문에 그만두면 저는 악플러들한테 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끝까지 버틸 만큼 버틸 예정이고 어차피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한 계기에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제가 막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거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갑작스러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계속 미화원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계속 병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직 그게 민원 때문에 이제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이제 마치 내가 이런 댓글들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런 사실을 뭔가 인정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제2의 작가님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환경미화원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해야 돼. 이런 인식도 생기게 될 수 있는 거고 나쁜 설레가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주변 동료분들은 뭐 좀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되면서 뭐라고 좀 하던가요? 오히려 그거죠. 주변 사람들이 더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래요? 뭐 이제 너 뭐 축한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저도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는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보다 못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게 보이죠. 전혀 말씀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몇몇은 이제 제가 도와준 부분이 있어요. 투자를? 왜냐면 마포구에 빌라도 좀 비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항상 고민인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최대한 어떻게 돼서든 좀 저렴한 물건이 있으면 제가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실거주 지금 했던 사람들이 한 3, 4명은 돼서 이제 그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다들 몰랐었던 투자죠. 책에도 그 얘기 써주셨더라고요. 도와주신 분들. 그렇죠? 이제 30살 때, 저 작가님 그 살아오신 이력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그 가난을 좀 내가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다 하셨고, 야, 이거 이렇게 정말, 그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진짜 상대적으로 되게 편한 일이에요. 작가님 헤어진 일, 그죠? 그렇죠. 아니, 그 30살 인생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셨고, 대략 어떤 일들을 해서 여기 오셨는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19살 때부터 저희 집이 조금 이제 가난이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8살 때부터 IMF가 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저희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 그러니까 어린 내가 봐도 아파트에 살다가 썩은 빌라로 가니까 딱 그게 느껴지잖아요. 말을 안 해도 어렵다는 게 누구 그냥 초등학생도 알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에 걸리면서 이제 암 병원비를 계속 그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어머니도 병 간호를 하면서 병원비를 계속 이제 까먹고 있는 거죠. 모아둔 돈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 돈을 내야 돼. 내야 치료를 받는 구조라. 그래서 돈이 좀 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돈을 많이 20대 때는 좀 많이 쫓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벌게 되면 이게 스스로 자만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월천을 버니까 내 몸의 가치는 월천이야. 다음 일을 찾을 때 또 월천에 대한 직업군들을 또 찾고 있는데 그런 게 없죠. 고등학교 졸업장 받은 사람이 운 좋게 월천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내 기준점만 높아서 계속 그 정도의 돈을 벌려니까 또 야근에 철야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된 게 많죠. 그 장기를 팔려고 전화까지 하셨다고. 그렇죠. 왜냐면 돈이 없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비급여 치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받아보겠느냐 의사가 추천을 해줬어요. 네네. 확률은 조금 늘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그 확률 조금 늘어나는 거에 베팅을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라도 팔아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19살이니까 노가다를 뛰어서 그 돈을 못 채우겠는 거죠. 한 번에. 차라리 내가 장기라도 팔아서 이 돈을 충당해서 좀 회복하면서 나중에 이 돈을 갚아 나가든지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거죠.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런 표현 써주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만이 아는 세상의 민낯. 이 민낯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알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더라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돈 빌려달라고 전화할까봐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주 왕래했던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다 보면 아는 척을 안 하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때 이제 든 생각이 뭐 어떤 거셨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다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어떤 거였어요? 아니죠. 그냥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다들 이제 피하는구나. 가는구나 다. 친척들도 그랬었고 연락이 잘 안 됐었고 우리도 연락을 안 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작가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굉장히 저도 이제 부동산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래된 부동산 책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책도 바뀌고 뭐 가격도 많이 등락이 있고 하니까 최신책 아니면 옛날 책은 볼 필요 없어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굉장히 좀 반대되는 게 계속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2013년도에 부동산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부동산 책을 옛날 거를 봤는데 좀 덜 떨어진 게 있고 더 떨어진 게 있고 같은 서울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 가격보다도 저는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대부분 자기가 아는 지역부터 먼저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 책은 그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게 맞겠구나. 내가 서울에서 강서에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변두리긴 하지만 내가 살았던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보다 4개월 전에 샀던 사람이 한 3천만 원 떨어졌다 사지 말아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암 병원비로 쓰면서 이게 돈이 사라지는 걸 느꼈잖아요. 근데 제가 30살 때 많이 다쳤거든요. 그럼 다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해서 3천에 75만 원 월세를 받으면 내가 75만 원 어치의 치료는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월세가 이제 대부분 다 나올 거니까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직은 지금 당장 힘드니 그럼 차라리 내가 취직이 힘드니까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돈으로 내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월급을 내가 못 받으면 75만 원이 나중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고 싶어서 부동산을 투자했던 거거든요. 그 치료비를 마련 최소한 최후의 보루네요. 일종의 최악의 경우에 나는 이 75만 원을 내가 받아서 치료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부동산 책을 얼마나 읽으신 거예요? 한
40권 정도면 40권 정도. 네. 와, 그럼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이게 부산 호황기 책에 써서 나오는 거니까 2014년이면 사실 이제 책이 거의 다 읽은 거네요. 예. 그렇죠. 도서관인 책들 거의 다 읽은 거죠. 그냥 부동산이라는 책들은 일단 다 꺼내서 읽어 보긴 했죠.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6년 그 정도 된 책들인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제 새겨진 거고 예.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책 쓸 당시에 2013년, 14년을 또 예측한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일일이 다 맞춰보시면서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예측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예측은 그냥 안 맞으면 내가 내 인생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첫 투자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기준을 봤을 때 마포랑 그 다음에 강서랑 김포를 기준으로 한번 봐봤거든요. 네네. 아파트 값을. 네. 근데 마포가 당연히 우위고 네. 그 다음에 김포더라고요. 김포는 신축이니까. 네네. 근데 강서가 김포보다는 그 입지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이니까 네. 아무래도 김포공항 근처에 있고 네. 근데 아무리 신축이어도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가 비쌀 수가 있지? 비싸다는 건 충분히 또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면 신축이고 네. 네, 신축이니까 네. 근데 이게 평당 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게 강서에 있었던 게 네. 그럼 저는 기회지 않나. 야, 그거를 깨달으셨군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첫 투자는 되게 두렵잖아요. 예. 이거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책을 보고서 아무래도 그래도 김포가 비쌀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하더라도 선뜻 이건 이상한 거 하고 투자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좀 고민이나 갈등 없으셨나요? 저는 그 갈등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어떤 게 더 빨리 올라갈지는 못 맞추겠지만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을 받으면 더 첫 투자여서 저는 그걸 대출을 안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할 게 없는 거죠. 대출 이자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내가 가져오는 돈. 그럼 이제 처음 투자했던 그 부동산에 한번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이제 강서 지역에 뭐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대단지 뭐 나홀로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서구 방화동에서 그냥 제일 큰 단지. 대단지로. 네. 지금도 세대 수는 제일 많아요. 단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서 방화동에서는 네. 이 아파트가 제일 괜찮겠구나. 근데 오히려 더 이제 방화역 쪽이 그 가격은 더 비쌌죠. 네. 근데 나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그때 당시에도 그 아파트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실 대장 아파트란 말도 없었을 때 네. 그 대장 아파트를 그렇죠. 네. 본능적으로 이제 선택하신 거네요. 네. 그럼 그렇게 첫 투자를 하시고 나서 이제 생각대로 다 월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냥 첫투자 성공으로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걸 지금 거진 한 8년 동안 월세를 받고 있으니 받고 있어. 예, 받아 보니 네. 거의 뭐 이제 투자금이 어느 정도는 회수가 많이 됐죠. 네. 예. 근데 그 가격도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 네, 그렇죠. 예. 이제 부동산을 조금 이제는 좀 알잖아요. 네. 그럼 그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예,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있고 뭐. 네. 대출을 일으켜도 후순위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자산을 쌓아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는 만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첫 투자 딱 하시고 나서 깨달은 게 뭐 있으실까요? 그때는 이제 투자하고 나서 네. 이제 한 몇 년이 지나니까 네. 두세 배가 막 올라가 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네.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화원하면서도 엄청 많이 아꼈거든요. 오히려 네. 진짜 많이 아끼면서 그 주식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아파트값을 못 따라가는 거죠. 주식조차도? 네. 뭐 적립식으로 꾸준히, 네. 꾸준히 했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극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수익이 한 20몇 프로, 30몇 프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했던 금액이 좀 적어서 네. 그걸 따라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리고 월세를 받아보니까 월세가 네. 훨씬 더 편하구나.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네. 생각보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제가 이제 이 책을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빌라를 네. 투자하시는 거 맞죠? 네. 첫 투자는 아파트였던 거죠? 그럼? 네, 그렇죠. 그 후로도 뭐 아파트가 있었나요? 아니면 계속 빌라만 투자하신 건가요? 그 후로 계속 빌라만 투자했는데 이제 재개발되는 아파트로 변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빌라로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그 작가님께서 이제 경매 투자도 하신 거잖아요. 네. 경매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제가 두렵더라고요. 왜요, 왜? 한 채를 운 좋게 투자했지만, 네네. 이게 가격 올라가는 거 보니까 무조건 이걸 다시 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안 되는 거죠. 아, 가격 올라 버려가지고. 네. 그렇다고 대출을 또 막연하게 받기에는 그렇고 투자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네. 저는 이 아파트는 내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예상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계획적인 투자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 분수에 맞는 투자가 무엇인지 네. 근데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대출을 많이 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내 시드를 가지고 내가 대출 안 받아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네. 투자가 뭐가 있느냐 찾아봤더니 이제 빌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 투자를 하는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잖아요. 그래도 네. 일반 매매도 금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경매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매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네. 이제 미래 예측해서 하는 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걸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언제 아파트를 파세요? 저는 안 팔아요. 모으는 거 계속. 제가 네. 큰 건물로 넘어갈 때쯤 저는 팔려고요. 아, 지금은 계속 모으고 계신 거고 네. 사기만 하고. 네. 나중에 이제 다른 투자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직까지는 시드가 많이 필요가 아직까지는 이걸 다 팔지 않아도 네. 시드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갭이 붙었을 때나 내가 필요에 의해서 파는 거지 이게 네. 가격이 올랐다고 파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좋은 투자를 찾았을 때 예. 그때 이제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거죠. 예.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그 은행 지점장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은행 지점장을 하신 분이 네. 이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것을 대화를 나누신 거죠. 네. 좀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건물주 분들이랑도 분명히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일했던 데가 홍대라 건물주 분들이 네. 많이 있으세요. 네. 자기 꼭대기 층에 서서 이제 건물주가 사시면서 네. 밑에는 세를 주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결같이 이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부동산을 좀 사라. 조그만 서울 땅이라도 네. 조그만 거라도 사라. 네. 이제 그건 알겠는데 네. 막상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경비원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네. 커피 한 잔 먹고 가라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들어가서 먹고 있는데 이제 잠깐 쉬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분이 은행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나름 그 나이대에 명문대를 나오셨는데 지금 경비를 하고 있으니 이제 푸념을 하는 거죠. 저한테. 신세한테 한 네. 자기는 아파트 한 채 있지만 그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한 16억 정도 되지만 네. 다른 수입이 없는 거죠. 이 아파트 한 채만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팔기에도 그런 거죠. 또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푸념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학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내 커리어가 그렇게 저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을 건데 저 사람이 경비를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나는 오히려 파지를 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게 머리에 한 대 맞은 것처럼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그런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 생각이 드셨군요. 예.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월세가 되는 빌라 투자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예. 월세를 특히 좋아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 시스템은 대충 어떤 건가요? 대충 그냥 네. 이제 대출을 끼인 상태에서 수익률 네. 20% 정도 되는 빌라를 네. 매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대출을 낀다는 거는 전세와 은행 대출을 껴서 내 자부담
내 투자금 대비 20% 수익 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그냥 절대 금액으로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채당 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수익 나는 건가요? 아니요, 많이 나는 건 이제 그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네. 60만 원 났던 빌라도 있고 네네. 50만 원 났던 빌라도 있고 40만 원 뭐 이제 금리가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서 이제 고정 금리로 해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한 뭐냐 수익으로는 한 300한 후반대 나오니까 와 그 보통은 우리나라 이제 분들은 특히나 아파트 투자를 선호하시잖아요.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작가님이 그 빌라 투자를 선호하시니까 빌라 투자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빌라 투자 같은 경우가 단점이 많죠. 단점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다들 환급성 얘기하시면서 네, 입지 따지고 네. 하면 다 아파트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분명히 단점이 많은데 그 이면에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빌라는 투자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수익을 내기가 더 쉽지 않겠나 확률적으로 네. 네, 빌라는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저도 빌라에서 살아봤지만 네. 사람 못 사는 못 살 때는 아닌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오히려 빌라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능이 없으니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걸 투자하면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잖아요. 성공 확률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빌라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네. 나는 빌라만 투자한다요? 아니면은 뭐 아파트도 투자하고 빌라도 투자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선택한 건 빌라였지만 네. 아파트 투자도 자기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요. 상가 투자도 자기한테 맞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대신에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월세 이제 성향인 거죠. 저는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오히려 빨리 갈 수는 없지만 네. 느리게 가지만 네. 안전하게 가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월세 투자는. 아, 그 보통 이제 빌라 투자하면은 갭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월세로 눈을 돌리신 거예요, 이거를? 이런 거죠. 제가 네. 이제 스무 살 때부터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셨어요. 그 월세 내야 되는 날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가게. 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이 가게 주인님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작가님의 그 말씀이 일관된다고 느끼는 게 작가님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한 게 갭투자인 거잖아요. 예. 오를 거로 보고. 그렇죠. 근데 이 월세 받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확실한 예. 월세 예. 수익 이것만 보고 하는 거니까 예. 작가님의 그 투자 철학이랄까 예. 이게 일관성 있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네. 어차피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느리게 보이지만 내려갈 때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 네. 계속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훨씬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작가는 갭투자를 안 하시나요? 두 채는 했죠. 두 채 과거에?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좀 기회가 되는 빌라인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이제 전세가 네. 1억 8천인데, 네. 대신에 1억 4천에 갭을 끼고 그거 한 거죠. 투자를 한 거죠. 경매로 싸게 사서, 네. 1억 8천의 시세지만, 1억 4천에 갭을 놓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빌라는 전세에 있어서, 네. 매력적인 빌라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싸니까 저렴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거는 월세를 받고 어떤 거는 일종의 뭐 두 채긴 하지만 네. 그 전세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제가 매입했을 때 네. 이제 시세라든가 네. 거기에 수요 네. 이제 월세 수요랑 전세 네. 수요. 그 지역에? 네. 그걸 조금 파악을 해보고 네. 이 지역은 월세를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안 그러면 이쪽은 전세 가격이 조금 높게 받으면 이제 그 빌라는 전세로 돌리는 거죠. 쉽게 이런 거예요. 딱 어떤 빌라 샀는데 그 지역에 다 월세만 놓고 있어. 예. 그럼 오히려 전세를 나가지고 좀 높게 그렇죠. 받고 예. 여기는 다 이제 뭐 월세만 받고 있나 예.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좀 전세를 나가지고 예.
전세로 받고 있으면 월세가 더 귀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네. 월세가 더 많이 찾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서 경매로 낙찰 받으신 것도 있고 일반 매매를 하신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매매는 딱 두 채 했고요. 네. 나머지 다 경매요? 나머지는 다 경매로. 아, 그럼 경매를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례 뭐 하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명도 같은 경우 좀 두려워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돈을 받고 저는 명도로 한 기억이 있어요. 작가님이 돈을 받았다고요? 예. 왜? 이제 낙찰 받고 네. 그 분이 이제 사정에 의해서 네.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에서 조금 몇 달 정도가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럼 그러니까 나한테 3개월을 내가 그럼 살겠다. 12월 달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더라. 네네. 그러니까 나 어디 갈 데 없다. 네네. 이제 원래 소유자 분이셨는데 이제 그 대출 은행 이자로 못 내서 네.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월세를 주겠다는 거죠. 예. 야, 이사비를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거네, 오히려. 예. 와. 그래서 3개월치를 먼저 선으로 받고, 네. 근데 제가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예. 먼저 제안을 해왔어요. 서로 좋은 거죠, 뭐. 예. 그래서, 그럼 마음 편하게 사셔라. 하고 나서, 이제 저는 깨끗하게 이사까지 해주면서 네. 또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준 빌라가 네. 가장 기억에 남죠. 그 이제 다양한 지역에 투자하셨는데, 이제 특히 이제 파주 2층 빌라가 이제 경매 고수를 만들어준 빌라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 써 있더라고요. 예. 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매각 물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단독 낙찰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가장 좀 우수한 편에 속하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시세가 2억 2천 정도였는데 네. 저는 1억 2,600에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네. 1억 이상하게 받으신 거네요. 예. 근데 그것도 시세가 지금 더 올라서 네. 전세가 2억 5천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매도를 안 했지만 어찌됐건 수익은 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월세로 받고 있긴 한데 네네. 그걸 나중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전세로 돌려도 팔지 않고 전세를 돌려도 그 돈을 내가 유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초보자를 좀 뗐다는 네. 의미로 그렇게 네. 제목이 지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재매금 물건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아니, 왜 사람이 이걸 낙찰 네. 받았다가 돈을 안 내고 돈을 오히려 그 법원에 떼이고 네. 잔금을 납부 안 했을까? 이런 건 네. 제가 경험상에 의해서 한 70% 80% 가까이는 네. 다 본인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네. 자기가 알아본 시세보다 네. 더 낮다든가 참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안 나온다든가 이 물건이 나빠서라기보다 오히려 그냥 자기의 상황이 더 안 네. 좋아서 네. 자기의 상황이 안 돼서 네. 입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경험상 보니까 이 재매금 물건들은 물건 자체 하자보다는 네. 낙찰자의 분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아, 그래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전혀 그 두려움 없으셨나요? 예. 왜냐면,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수리가 조금 미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리 비용만 내가 책정하고 들어가면, 네. 내가 두려워할 건 없잖아요. 그럼 작가님 이거 단독 입찰은 아니면 경쟁 입찰이에요? 단독이었어요. 야, 작가님 용기를 많이 내셨네요, 그러면. 예. 다른 분들 못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겉에 네. 봤을 때는 네. 무섭지만 안에 내부에 들어가니까 수리할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400만 원 정도 네. 내가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니까 네. 이제 깨끗한 신축 빌라가 되더라고요. 원래 신축 빌라였지만 좀 떼간 게 많이 있었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을 떼간다든가 네. 아일랜드 식탁을 네. 떼간다든가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월세를 빨리 채워서 그쵸. 그 월세를 받으면 더 이득이잖아요. 네네. 그걸 소송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그냥 그거 해주고 수리할 거 다 하고 세입자를 빨리 맞추니까 수익이 더 빨리 나더라 이거죠. 작가님 이제 뭐 처음에 뭐 자산이 뭐 29억이라 밝혀주셨으니까 저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모으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진짜 큰 돈을 생각하는데 다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나도 빌라 투자해서 정말 작가님의 스토리 진짜 나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뭐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막 생겼거든요. 네. 좀 그 빌라 고르는 노하우 좀. 아니, 어떤 기준으로 빌라를 좀 고르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네. 경쟁이 없는 걸 좀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제가 12채를 받았는데 단독으로 네. 낙찰됐던 게 한 8건 정도가 돼요. 거의 다 그러면은 단독이네요. 네. 네. 그렇다고 뭐 최저가에 받은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왜냐면 나 저도 들어올 걸 생각하고 네, 들어올 걸 생각하고 천만 원 이상도 써 높여서 쓴 적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경쟁이 좀 덜 몰릴 것 같은. 왜냐면 같은 날에 네. 만약에 빌라가 지역이 다른 지역이 있으면 네. 이 중에 오히려 저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일 좋거나 수익이 제일 잘 나는 빌라를 먼저 가거든요,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저는 거꾸로, 네. 거꾸로 가요. 아, 내가 이제 물건 추리는데, 네. 오히려 딱 계산했을 때, 수익이 안 나오는 물건들 우선 준다는 거죠? 아니죠. 아니요? 왜냐면 네. 예상 수익률은, 네네. 다 나오니까, 20% 이상 네네. 나오니까 내가 네네. 입찰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제일 내가 받기 싫은 빌라부터 먼저 가는 거죠. 아, 그럼 뭐, 남들 눈에도, 네. 싫지. 그렇죠. 싫죠. 네. 아, 그러면은, 그, 작가님 말하는, 그, 남들 눈에도 싫은, 네. 그런 것들이 뭐 약간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통 싫어하나요? 그런 거, 뭐, 입지가 워낙에 떨어진다든가. 네.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만약에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리고 월세가 받쳐준다는 네. 전제 조건 하에 네. 이제 들어가죠. 지역이 경기도 일 네. 지연정. 네. 그럼 오히려 서울보다 더 수익이 잘 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낙찰을 받아야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파트만 맨날 따라다녀봤자 네. 저랑 똑같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쵸. 이제 저는 빌라를 했고 제 네. 친구는 아파트를 했단 네. 말이죠. 네네. 근데 걔는 지금 한 두 채 딱 받고 끝났어요. 그것도 갭 투자로. 근데 오히려 지금 역전세를 걱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됐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고 있으니 네. 오히려 나한테 맞는 투자가 이게 더 나는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좀 이거 별론데라는 그 빌라의 기준을 보면은 일단은 좀 오래된 빌라 네. 흔히 말해서 썩빌이라고 하죠 네. 그런 빌라 그리고 또 반지하에 있는 빌라 그렇죠. 또 꼭대기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 빌라가 네. 이런 것들을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네. 같은 빌라가 있는데 창문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네, 네. 이 빌라는 누군가한테는 절대 사지 말아야 될 빌라잖아요. 네. 근데 월세만 좀 깎아주면 들어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 그만큼 싸게 사면 네.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뭐 해서 아 여기는 너무 오래됐어 아니면 반지하야 이거 뭐 해서 손만 많이 가고 뭐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렇죠. 임차인 구할 때도 그냥 뭐 인정해 그런 거 10만 원 더 깎아줄게 하면은 그렇죠. 임차인 구해지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 동네에서 가장 싸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싸게 샀다고 가정하면 이야. 네. 그러면 무조건 내 빌라는 가격 조금 썩은 빌라지만 네네. 안에는 그래도 도배장판은 다 해줄 거니까 네네. 내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그 정도 월세를 주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예. 아, 그렇더라도 조금 뭐랄까 그 임차인 구하는데 애먹은 빌라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왜냐면 네. 처음부터 제가 셀프로 네. 남들 수리비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저는 네. 자재값만 계산하고 들어가니까 네. 한 200에서 300 정도만 드리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는 다 되더라고요. 네. 보일러도 새 걸로 교체해줘도 네.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도배장판은 기본으로 좀 해주는 편이라 그러니까 내 빌라가 썩은 빌라들 중에서는 최고로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네. 네. 그럼 내 빌라가 매력적인 빌라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아니면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조금 매수한다는 네.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내 빌라는 저렴하게 샀으면 거기서 시세 차익으로도 가장 네. 많이 먹을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작가님은 좀 원래 숨질적 좀 있으셨나 봐요. 예, 노가다를 뛰면서도 조금 이렇게 어깨 넘어 배운 것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네.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이제 수정해서 조금 네. 해보는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이라. 그럼 많은 분들은 사실 그런 경험이 또 없잖아요. 네. 그 작가님 보시기에 이거를 좀 수리하니까 집이 확 달라 보이더라. 이런 큰,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테리어 수리법 이런 게 있나요? 적은 비용으로 가장 가성비를 좀 효과적인 걸 낼 수 있는 거는 네. 조명 같거든요. 조명이요? 예. 오, 네. 조명 요즘에 중국산들 인터넷에 많이 팔잖아요. 네네. 그런 거 몇만 원 안 해요. 네네. 그럼 몇만 원 안 하는데 그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집이 퀄리티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저 같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근데 예. 조명조차도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라요. 어떤 조명들을 선택한 게 좋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한번 인테리어 조명해서 네, 네, 네. 찾아보시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그런 것도 이제 포인트 조명으로 해도 네, 네. 괜찮거든요. 제가 하는 건 고급 빌라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좀 깔끔한 거 디자인해서 네, 네. 그거 하면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지 않나. 요즘 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꺾이는 예. 추세긴 하잖아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서로 안 살라고 이제 예. 그렇게 됐는데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예. 여전히 빌라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예. 저번 달에도 받았으니까 네. 아직 지금도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예. 이제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한두 채 정도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오지 않았나. 네. 왜냐면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네. 대신에 월세는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빌라들은 서민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고가라고 하면 네. 떨어질 확률이 그쵸. 높지만 네.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감가상각 어느 정도 감안하고 차라리 그냥 들어가시면 네. 월세 기준에서 수익 나온다고 하면 네. 월세는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요즘 뭐 오히려 뭐 그거잖아요. 뭐 내가 대출 이자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작가님 월세를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된 건데 네.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영향은 없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동안 많이 채수를 해놨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또 늘리는데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편이죠. 왜냐면 월세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8% 다 계산하고 들어가도 네. 제 수강생 같은 경우도 네. 수익률 20%는 나오니까. 와. 그 이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또 뭐 요즘 규제 좀 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뭐 세금도 좀 많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긴 있잖아요. 예. 아, 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더 못하겠다. 혹은 이제 한 채 두 채 가지는 순간 여러 가지 또 생기니까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그거죠. 그냥 뭐 안 해도 될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세금 걱정할 정도면 네. 벌써 빌라 채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는 거죠. 이제 뭐 임대사업자나 네. 그러면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굳이 먼저 미리 걱정하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맞게 종합부동산세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 네. 거기에 이제 절세 전략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근데 미리 한 채도 안 해보고 네. 먼저 걱정하는 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하다 보시면 이제 네. 계속 실력도 어느 정도 쌓일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세법도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 시기가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투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해서 어쨌든 집을 계속 사서 사는 건데 두 채가 되면 두 채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네. 찾아보고 그렇죠. 세 채가 되면 세 채에 맞는 절세를 찾으면 네. 되는 거지 네. 벌써부터 주체세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걱정해서 이거를 투자 안 된다 안 된다 이러실 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투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안 그럼 늦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늦잖아요. 저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정책은 정책대로 계속 바뀌는데 네. 계속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내가 공부했던 게 1년 뒤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근데 미리 걱정을 하는 게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작가님께서 수십억의 자산을 모으고 나서 알게 된 돈을 버는 기술이 있으셨다고. 이 돈 버는 기술은 뭘 얘기하나요? 이런 거죠. 부자들은 다 자산을 네. 늘리는 전략을 쓰잖아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네. 노동 소득을 막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승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직을 한다든지. 네. 네. 그러면서 회사에 충성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이게 눈에 저 같은 경우는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이걸 내가 두 개 다 해봤잖아요. 네네네. 노동에 저는 끝을 좀 찍어본 사람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거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네. 네. 저보다 분명히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자일 경우도 있는데 네. 보통 서민들이 저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오히려 자산 늘리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노동 소득으로 부자가 네. 되기보다는 네. 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자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열쇠체를 가는 과정이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고, 네. 1주택에서 2주택이 되고, 네. 2주택에서 다주택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의 개수가 좀 늘어날 때마다 네. 보이는 시야라든지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이걸 돈만 따라다녔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내가 성취하면서 성장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을 벗어났잖아요. 네, 네. 벗어나니까 내 꿈을 이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네. 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니 이제 육아에 충실하면서도 네. 다른 것들을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은 월급이 이제 육아휴직을 길게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월급이 줄어드니까.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더 고마운 거죠. 지금 같은 경우가. 그 작가님께서는 그 육아휴직을 했다는 거는 아직 이제 직장 생활을 끝내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아직 끝내지 않은 이유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아직 갈지는 못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냈다고 네. 뭐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내 삶이 안 바뀌면 저는 그냥 내가 했던 거를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라 네. 대신에 이제 어떤 방향에서 내가 좀 잘 되는 내가 이게 확신이 든다고 하면 네.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빌라를 막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일정 경제 이른바 경제적 자유라는 걸 이루셨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해야지 부자 되는 거 알고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싶어서 뭐 어떤 네.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매 초보자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해야 될 집이랑 실거주해야 될 집이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투자용인데 네. 내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처럼 너무 많은 걸 조건을 거는 거죠. 네. 교통 따지고 입지 따지고 학군 네. 따지면 네. 내가 투자할 투자금이 모자라요. 그렇죠. 좋은 그건 100%예요. 네, 비싸서 네. 첫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를 계속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한두 개만 가지고 투자해놓고 그 다음번에 또 괜찮은 빌라가 있으면 이제 내가 여기서 못했던 걸 또 다시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를 오히려 더 못하지 않나. 그래서 경매 투자도 1부터 10까지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초보자의 경우 네. 1부터 한 4까지만 알아도 네. 쉬운 물건들만 하면 되니까 4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데 이걸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네. 이게 더 투자를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딱 지나가다가 저기 되게 20년 된 빌라의 지하가 경매 네. 나왔어요. 저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 난 저기 못 살아. 네. 이러고 이제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거기도 다 사람이 살고, 네. 결국 가격의 문제인 거고, 다 이런 건데, 네. 마치 이게
내 집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살아야 된 것처럼 생각해서 네. 아 이거 안 된다 네. 절레절레 그냥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들이 오히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됐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먹잖아요. 아 그죠. 낡아야지 재건축이 그렇죠. 재개발 되니까. 네. 그 진짜 작가님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바닥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높은 곳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삶의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삶의 프레임이라는 게 뭐고 이 프레임을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삶의 프레임이라는 거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정관념. 고정관념. 예,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따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네. 이제 뭐 그런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가난을 좀 벗어나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네. 예, 하려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게 다 맞지는 않거든요.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해서 최고 네. 최고만 한다고 해서 결과가 최고가 아닐 그쵸. 경우가 저는 네. 많더라고요. 네. 제가 느꼈는데 네. 저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한다고 살았지만 서른 네. 살에 바닥을 찍어보니까 오히려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악만 피해도 보통 평균은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최고 했는데 인생이 바닥을 찍다 보니까 네. 이건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삶의 프레임을 많이 깼죠.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했고 네. 그냥 부족한 나를 좀 더 좋아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서른이란 나이에 네. 손과 코도 잘렸었고 네. 총도 맞았었고 네. 하니까 이게 이제 위태위태한 거죠.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없었다고 하면 네. 저는 지금의 내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 근데 그런 그 뭐 마인드의 변화 일종의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자가 스스로 막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때 딱 서른이란 나이에 강도로 만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강도로 만나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네.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이제 전화를 계속 돌리면서 네. 피는 흘리고 있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어떻게든 나는 한국을 가고 싶으니까. 네. 근데 막상 한국 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네. 한 일주일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세상의 원망이란 원망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원망을 해봐도 내 자신이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세상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변해야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약간 책을 또 다시 내 마음 부여잡으려고 책을 많이 봤죠, 그때. 그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게 네. 알면서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안 가본 길을 네. 근데 분명히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네. 예,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책에 나와 있으니 뭐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면서 두려움을 좀 깨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 사람이 가봤던 길이니 네. 내가 그걸 참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가면 네. 그게 보일 거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 갔던 길로만 가도 네. 내가 색다른 길은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군가는 다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내가 몰라서 두려울 뿐이지 그냥 내가 노력을 다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운에 맡겨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작가님이 이제 두 채를 아까 일반 매매로 사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경매로 대부분을 사셨잖아요. 네. 경매로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 저는 경매가 가장 매력이 그냥 일반 매매도 네.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일반 매매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금방 될 지역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경매 투자를 하면서 네. 했던 투자라. 그럼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일반 매매 물건의 그 두 채는 네. 두 개 다 재개발 재건축 보고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아니죠. 하나는 지금 아파트에 실거주 하고 있고 이제 하나는 재개발이 될 것 같아서 플랜 카드가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서 네. 그거는 이제 실투 4천만 원을 넣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잡전동에 그래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라는 건 이제 물건이 나와야지만 내가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네. 아, 딱 봐도 이건 재개발 재건된다 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매물 사신 거군요 네. 일종의.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부자를 만드는 작은 습관이 있다라고 네. 하셨어요. 이 작은 습관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부동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월세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수익이 나는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네. 붙여넣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월세를 계속 다방면으로 수급 파이프를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게 많아야 더 안정화가 되지 않나. 여기서 만약에 안 나와도 이 나머지 걸로 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작은 것들부터 네. 조금 돈이 된다 싶으면 거기에 계속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는데 그 생각에 귀천이 있다. 네. 그럼 이제 귀한 생각과 천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귀한 생각 어떤 생각, 천한 생각 어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업에 네. 귀천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저는 안 변했기 때문에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네. 사람의 생각만 만약에 똑같이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저 또한 화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튜브에 그쵸. 월천 버는 사람들 너무나도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예, 근데 제가 화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다르지 않나. 아. 예,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한 생각인 거네요. 예. 시흥시 종황동 3층 빌라 투자 사례에서 네. 이제 당장은 손해일지 몰라도 크게 보면 이게 이익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책에 써주셨던데 이건 어떤 물건이었고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종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투자했을 때 6,100만 원에 이제 투자했던 물건인데 네. 그 물건 같은 경우도 네. 명도가 이제 처음 했던 거라 이제 그 한 채 투자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번 투자했던 물건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명도가 길어졌어요. 네. 예, 낙찰받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합의할 건 다 협의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을 계속 요구하길래, 이사 비용은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짐들은 네. 그냥 내가 처리해 줄 테니, 네. 이거는 내가 그거를 하겠다. 비용을 내겠다. 이제 그러면서 명도를 했던 빌라인데 네. 그 빌라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그 빌라 같은 경우도 벌써 6,100만 원에 매입을 했지만 네. 개발업자분이 그쪽에 네. 이제 VCT가 생기니까 네. VCT 예정지 안에 속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으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샀던 거는 6,100만 원인데 1억 3천 줄 테니 팔아라. 두 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도 많이 생겨가지고. 야. 근데 아직은 팔진 않았죠. 왜냐면 네. 저도 놓고 기다리면. 그쵸, 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니까. 네. 네. 예. 그럼 이제 항상 빌라 투자할 때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개발 가능성 다 같이 보는 건가요? 수익률을 먼저 처음에 보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인 거죠.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네. 없어도 뭐 그렇게 그렇죠. 투자의 결정에는 큰 그건 없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자연적으로 수도권 안에 있는 거라 네. 개발이 된다는 거죠. 작가님은 그럼 지금 전국에 있는 빌라 다 투자하신 거 아니면 뭐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수도권만? 수도권 안에서 작가님이 말한 수도권 어디까지예요? 인천, 경기, 서울이요. 인천, 경기, 서울? 네. 그 이제 고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안산시 18평의 반지하 빌라. 예. 이거 얼마를 요구했나요? 1,000만 원을 요구했죠. 1,000만 원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냥 연기를 좀 했죠. 왜냐면 내가 실제 거주할 것처럼 네. 내가 돈이 있었으면 반지하 빌라를 샀겠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분명히 내가 살 집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 명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젊은 나이에 오죽했으면 이 빌라를 샀겠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읍소하는 전략으로 저는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잘 먹혔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좀 한몫 챙기라고 해서 자기가 턱없이 불렀는데 그래도 나중에 나갈 때 되니까 네. 이제 좋게 좋게 해서 비용을 한 푼도 안 받고 천만 원 불른 사람이? 예. 예.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할 때 이제 가장 두려운 게 명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명도에서 뭐 크게 애 먹은 사례 뭐 이런 건 없나요? 애는 먹었지만 네. 그냥 나중에 되니까 네. 이게 수익률을 얻고 나니까 금융치료 약간 네. 이게 그래 그 이랬던 적도 있다라고 네. 그냥 주어친 입으로 신고도 당했었는데 네. 네. 그냥 나중에 월세가 꽂히니까 네. 그냥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사전에 네. 좀 명도가 좀 어려울 거 예상되는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 네. 이제 한번 물어보죠. 위층 아래층 옆집 뭐 네. 이런 거? 반장이라든가. 네네네. 그러면 그 성향 파악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은 조금 깐깐한 사람 네.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 뭐 그거 되니까 네. 그걸 좀 참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명도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업무는 뭐 받으려다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이찰가를 낮추는 이런 게 좀 있나요? 이찰가를 낮추는 경우는 있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사 비용을 조금 더 넉넉히 네. 챙겨줘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네. 이걸 내가 안 받는 건 없어요 저는. 왜냐면 내가 아직 안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미리 짐작을 하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오히려 내 그것 또한 고정관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어요. 작가님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네. 특히 이제 경매 시장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통계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작가님이 네. 경험적으로 네. 육감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시장의 분위기 어떠세요? 지금은 좋은 빌라들이나 아파트들은 몰리긴 해요. 네.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네. 경매 매물로 물건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우리가 원래부터 못 먹을 물건들 그러니까 깡통 빌라 네. 같은 게 많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선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걸려야 되는 거죠 일단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네. 옥석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항력을 포기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상관없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포기한 게 써 있는 거죠? 예.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네. 써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잘 고르면 서울 안에서도 좀 네. 저렴하게 네.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작가님이 2013년부터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부동산 네. 투자를. 네. 그 2013년부터 이제 지금 2023년 네. 이게 10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좋은가요? 아니 분위기가 뭐 작가님 투자하시는 환경이나 그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위험한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솔직히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뒤가 조금 설레인 것도 있어요. 왜? 왜냐면 내가 얼마큼 성장을 할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궁금하거든요. 1년 뒤에 내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그럼 오히려 투자 하는 입장에서 네. 더 마음 편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2013년도에는 1년 뒤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가 좀 기대가 되는 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 설레이는 약간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네. 제 주변에서도 진짜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은 다들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가님 말씀은 그 성장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빌라를 다섯 채 더 늘리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늘리는 것도 분명히 성장이긴 하죠. 그것도 좋고 네. 내 자아성찰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약간 사업적인 부분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네. 조금 이제 생기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안정화를 시키는 작업을 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지금 요번에 나오는 책도 네. 조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 그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아, 지금이 뭐 투자는 해야겠는데 지금 타이밍 맞나? 이렇게 좀 망설이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실전처럼 살면 너무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꼭 성공해야 돼. 네네. 근데 오히려 연습처럼 사는 게 네. 저는 더 좋지 않나. 연습할 때는 오히려 내 실력이 더 그쵸. 다리가 잘 네. 되잖아요. 네네. 오히려 한 채 투자하면서 네. 이걸 꼭 성공시켜야지 보다는 연습처럼 내가 네. 연습했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습처럼 한번 힘을 좀 빼고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라든가 네. 그런 걸 성공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읽기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힘을 빼보고 그냥 연습처럼 한 번씩 내가 도전하면서 내가 실패했어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약간의 실수잖아요. 네. 실수하고 수정하고 다시 또 도전해보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가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좀 성장을 하셨으면 네. 저는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10년 전에 2013년 첫 투자하셨을 때는 네. 자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13년에는? 그때 얼마 갖고 부동산 처음 투자하신 거예요? 2억 3,500. 2억 3,500? 네. 2억 3,500으로 지금 이제 28억? 거의 30억이죠? 네. 그럼 이게 100배인가요? 100배인가요? 자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3억이 네. 100배네요. 10년 동안 100배 이상의 자산을 불리신 거잖아요. 예. 2023년에 어떤 분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작가님 조언대로 빌라를 해야겠다. 2033년에 자산을 100배 늘리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언제든 가능하다. 가능하다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가능하다기보다 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들이 위기라고 했을 때 네. 2013년에 위기였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저는 네. 기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부동산 요번에 정책 터질 때도 다들 위기 네. 했었는데 저는 기회로 다 그걸 바꾼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정도 위기를 이제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많이 기르시는 게 네. 책을 통해서도 그 통찰력을 좀 네. 해도 되고 네. 오히려 한 가지만 더 집중하면 저는 월세에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네네. 오히려 시세 차익을 많이 내가 생각했다고 하면 이 정도의 성과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월세 하나만 바보처럼 바라봤는데 바보처럼 투자하니까 오히려 자산은 더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거죠. 네. 작가님이 인터뷰 초반에 나는 그 남들이 다 하는 거 오히려 하기 싫었다 예.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들이 다 위기라고 보니까 작가님 그걸 기회라고 뒤집어 봐가지고 네. 그 불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게는. 예, 그렇죠. 야, 그러면은 아니 딱 하나 좀 미션 주시면 좋겠어요. 만 10년 뒤에 100배의 그 자산을 예. 증가시키고 싶다면은 예. 뭘 하면 좋아요? 지금 딱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질문. 잠깐 조언을 편하게 하신다 하고 제일 먼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것부터 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냥.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면 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조그만한 수익이라도 네. 내가 얻는 것부터 먼저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러니까 실패할 거 감안하고 네. 이거 연습이다 생각하고 네. 네. 그러면서 계속 투자라든가 아니면 네.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투자들을 계속 네. 하면 네. 그게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근데 그 투자 너무 거대한 행위라서 못 하시니까 네. 그걸 좀 잘게 쪼개가지고 네. 이런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가? 네. 네. 왜냐면 지금과 내가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내가 똑같으면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산적으로 조금은 내가 월급을 더 받았기 때문에 모아 저축을 했으면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네. 내 행동이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을 먼저 바꾸는 게 어떤 행동을 바꿔볼까요? 그럼 저는 그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독서 책을 읽어봐라. 네, 책이라든가 네. 안 그러면 명상을 한 10분, 20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북이라도 끼고 자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네. 내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무의식이라도 그냥 시간이 진짜 없는 날에는 귀에 꽂고 그냥 하면 오히려 내가 나중에 이걸 들었을 때 네.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었을 때도 더 술술술술 읽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작은 습관들을 계속 바꾸는 거죠. 네.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어떠한 습관들을 변화시켜야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을 벗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한테 큰 영향을 준 책도 혹시 있나요? 일단 네. 성장 일기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하다. 아, 로버트 키요사키. 네. 네. 그게 영감. 왜냐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영감을 많이 그쵸, 주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책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철학적인 나 스스로 자체에 조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책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 자체에 두려움을 깨려면 계속 내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건 나잖아요. 네네. 네. 내가 근데 무엇이 두려운지는 나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런 걸 계속 오히려 그 질문을 해가는 행동들 자체가 저는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작가님 이번에 쓰신 책 나는 경매로 1년 만에 인생을 역전했다. 네. 이 책으로 하루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경매로 1년 만에 인생을 역전했다의 저자 구범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